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 현재 23%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목표가를 일단 터치를 했습니다. 목표가가 17,000원이었었죠. 이런 부분으로 터치를 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수익률이 14.94%다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전체 누적 수익률이 27% 이상 급등하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5주차 또 저희가 성공 배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듭니다. 오늘 종목 리뷰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대화제약이 아주 좀 잘 가지면서 네, 맞습니다. 평균은 확 끌어올렸어요. 네.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지금 또 이야기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지금은요. 제약바이오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상반기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집중되다 보니까 코스닥의 개별주, 다시 말해서 개인들의 이 매매 비율이 높은 코스닥의 개별주의 흐름뿐만 아니라 수익률이 좀 저조했었죠. 지금은 어째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수급의 불균형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쉬어가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제약바이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분들 수익률을 쑥쑥 키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에 집중해 주십시오. 자, 대화제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화제약은요, 오늘 목표가 터치를 한 후에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예견이 됩니다. 자, 캔들을 보시게 되면 양음양 패턴이 나왔죠. 다시 말해서 양음양 패턴이라는 것은 자, 어제 음봉을 딛고 오늘 양봉이 나오는데 전고점에 대한 매물을 소화를 하면서 뚫어냈습니다. 특히나 더 재미있는 것은 아래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1200만 주가 동일하게 터진 상태에서 다시 나오는 오늘 양봉은 다시 말해서 손바뀜이 났다는 뜻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예견되기 때문에 자, 목표가 터치 이후에 목표가를 한 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목표가 19,000원까지 제시 해드리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어느 정도 예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두 번째는 알테오젠입니다. 자, 알테오젠은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소개한 것만 25번, 매수 의견은 19번, 오늘까지 20번입니다. 비공식적으로는 78번을 이야기 드리고 지금 현재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야기 드리는데 아직까지 없으신 분들은 없겠죠. 어찌 보면 레벨업을 통해 가지고 매일같이 자, 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장대 양봉과 함께 지금 목표가를 계속 올릴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지금 없으신 분들은 또 예전에 얼마였는데 지금도 얼마 또 얼마 언제는 안 높았습니까? 언제는 안 비쌌습니까? 지금도 비싸다고 생각해서 못 들어가신 분들이 있는데 캔들을 보십시오. 캔들을 보시게 되면 자, 양양양 중에서 어제 음봉을 입고 양봉이죠. 오늘 개파락이 양봉입니다. 자,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36만 원 선을 뚫어내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와 함께 오늘 지금 현재 36만 8천 원입니다. 신고가입니다. 악성 매물이었습니다. 신고가 패턴을 여러분들이 좋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물린 사람이 없이 오히려 더 모두 다 수익인 이 패턴의 이 종목들, 다시 말해서 주도주를 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알테오젠이 교과서처럼 매뉴얼처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연일 상승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계좌를 쑥쑥 올릴 수 있는 알테오젠은 현재 여러분들이 없으면 안 되는 종목, 대한민국 주도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알테오젠 계속 끌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삼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형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이 관통형 캔들 이후에 오늘 안착형 캔들이 나옵니다. 만약에 추세가 꺾였다면 캔들이 단봉으로 나오지 않겠죠. 5일선을 이탈하는 자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오늘 쌍끌이 매도가 나오는데도요. 자, 오늘 단봉으로 멈춘다는 것은 매물을 모두 다 받아내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5일선 후에서 단봉으로 마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힌트를 드립니다. 양음양이라고 매일 속이지 않는데 이런 게 양음양입니다. 다시 말해서 점핑 양봉으로 나오는 것도 좋지만은요. 자, 이 단봉으로 지금 현재 5일선 안착할 때 음봉, 다시 말해서 단봉의 음봉도 상당히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매물을 소화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내일은 5일선 딛고 장대 양봉, 다시 말해서 5,500원을 뚫게 되면 신고가 패턴으로 움직일 수 있고 지금 현재 분위기는 제약 바이오 다음에 2차 전지까지도 지금 현재 분위기가 들썩들썩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글로벌 지수 탑5 안에 들어갈 수 있는 10월에 코스닥장은 불장이 될 수 있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가 지금 상당히 강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징후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삼형이 그 중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입니다. 자, 인스콥인데요. 자, 인스콥은 오늘 장중에 양봉을 띄면서 실선과 함께 이 풍차 패턴을 만들어줬는데 오후장이 되면서 약간의 매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나 좀 재밌죠?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 이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기관은 많지는 않지만 외국인들은 오늘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일 수 있는 이 양봉의 수량이 54만 주가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 현재 자리는 어찌 보면 아군의 음봉, 아니면 패밀리 음봉, 트릭 음봉이라고 볼 수 있는 단봉의 음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 이 음봉을 통해 가지고 내일도 한 차례 개파락 나올 수는 있으나 흘러가는 흐름 자체는 지금 현재 상당히 좀 견고해 보입니다. 현재 시장은 제약바이오 시장이다 보니까 제약바이오의 투심이 살아나고 있고 그에 관련돼 있는 조그만한 재료만 나오더라도 어느 종목이든 급등주 패턴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인스코비까지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료 측면으로서 상당히 또 괜찮습니다. 자, 인스코비를 꼭 오늘 좀 부담이 되신 분들은 내일 개파락에서 꼭 관심을 가져보고요. 저도 내일 하루 쉬고 목요일까지도 끌고 가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는 이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급등하는 종목이 대화제약이다 보니까 자꾸 더 눈길이 가요. 예. 네, 목표 주가를 한 단계 레벨업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차 목표가가 17,000원이었는데 오늘 터치했고 현재 19,000원까지 다시 올려서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이렇게 수정된 부분 AS드리니까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성공 배지 거의 뭐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예. 예, 또 마지막까지 잘해야 되죠. 예, 자, 그런 맞습니다. 의미에서 두 가지 세대기주 편입 종목을 말씀해 주세요. 자, 오늘 화요일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편입 종목을 먼저 알려드리고 기술적뿐만 아니라 종목을 좀 분석 간단하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일 제약과 그리고 ABL 바이오 두 종목을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일 제약은 수익 보고 나온 종목인데 재편입하는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복수 혈전을 좀 하기 위해서 오늘 다시 좀 들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3일 제약입니다. 자, 3일 제약은 말 그대로 75년 역사의 전문 의약품 제조 회사입니다. 자, 국내의 안과 영양의 최대 규모의 제품을 좀 보유하고 있고요. 특히나 올해 상반기 매출만 해도 1,086억을 매출을 올렸습니다. 자, 올해 첫 2,000억대 매출도 가능하게 보이고 현재 미래 성장으로 볼 수 있는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6,000억 규모의 생산에 가능한 글로벌 저만제 CMO 생산을 출범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 모멘텀까지도 현재 상존되어 있습니다. 자, 상반기 매출 1,086억 사상 최대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까지도 43% 신장하는 모습과 함께 R&D 시설 실적뿐만 아니라 세박자 모두 다 지금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기업 가치 수직 상승을 통해 가지고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레벨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연 매출 2,000억 고지를 앞두고 있고요. 특히 저만제 CMO의 성장 탄력이 하반기에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최대 한 6천억 가까이의 수주 모멘텀까지도 올해 4반기 그리고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남겨두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 선반영을 받는 현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현재 시장 분위기가 제약바이오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3일 제약은 그 중심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기술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매뉴얼 같습니다. 자, 최초 현재 9월 9일 월요일 자리에 60일선 눌림목을 받고 양음양 패턴에 전고점을 매물을 먹으면서 9월 10일 장대 양봉을 통해 가지고 레벨업을 시켰습니다. 연일 상승을 통해 가지고 레벨업 이후에 정말 재밌는 것은요. 자, 이 고점에서의 매물 물량을 나오는데 이것은 기간 매도 물량 이 기간 조정만 줬습니다. 가격 어째 보면 제약 바이오는 가격 조정까지도 많이 줍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자, 근데 제약 3일 제약 같은 경우에는
자, 플랫 패턴으로 기간 조정으로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에서 3일 연속 양봉을 띄면서 자, 전 저점의 매물을 소화시켰습니다. 고점의 매물이라고 볼 수 있는 17,000원 자리를 오늘 한번 터치를 했지만 약간의 매물량 분량이 나오는데 오늘 기간과 묘분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 추가적인 우상 경향의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다시 한번 더 편입시켜 가지고 두 번째 레벨업의 이 파동을 좀 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요. 19,000원, 손절가는 15,000원. 자,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ABL 바이오입니다. 자, 복수일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얼마 전이었습니다. 자, 9월, 자, 이 8월 29일 날, 자, 이 오뱅 이슈뿐만 아니라 임상 결과를 통해 가지고 약간의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추가적인 시장의 급락으로 인해 가지고 한 번 더 미끄러졌고 특히 61선 지지 캔들이 아주 견고하게 나왔습니다. 61선에서 양음량 패턴에 자, 두 번의 눌림목을 잡고 자, 거래량이 실어주었고요. 자, 21선, 61선을 1차 돌파와 2차 돌파를 통해 가지고 1개월 캔들 21개를 통해 가지고 매물 소화를 모두 다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양음량이 나왔죠? 잘 보세요. 양음양입니다. 어제 음봉을 딛고 오늘 개파락 양봉이 나온다는 것은 자, 앞전에 있는 매물을 모두 다 소화시킨다라고 좀 볼 수 있고 그 매물 소화를 기관과 외국인이 자, 했다라고 좀 볼 수 있다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어느 정도 예견이 됩니다. 자, 이중 항체 면역 항암제 ABL 103의 임상이 현재 순항되고 있고요. 자, MSD ABL 103 키트루다 병행 임상 협력 소식과 함께 항암제 파이프라인의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하반기에 어느 정도 가시화될 수 있는 분위기가 나고 있고 대표 이사님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 인터뷰에서 하반기 그리고 조만간 좀 내년 상반기에는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대한 이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그에 관련돼 있어가지고 기관과 외국인이 좀 화답을 보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에게 현재 시점에서는 제약바이오의 어느 정도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복수일전 하기 위해서 들고 왔고요. 자, 목표가는 37,000원, 자, 손절가는 3만 원에 3만 원에 자, 이 1313 챌린지 자, 포트에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의미가 있는 건 제약바이오주 두 종목이다라는 점입니다. 네. 참고해 보시고 공개 방송 바로 하시죠. 자, 맞습니다. 네. 조금 전에 또 말 좀 잊어버렸는데 제가 중간에 테마 다 읽어드리고 나왔을 때 밑에 QR코드 있죠?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매번 보여드리는 이데일리 스핀의 차트 그리고 전강판도 여러분들 함께 보실 수 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요. 이 방송 끝나자마자 빨리 뛰어올라가서 제가 제약바이오 매일같이 이렇게 외치 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좀 소통을 하면서 좀 방송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약바이오 쪽의 스핀 랭킹 5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들고 있거나 꼭 담아야 되는 종목들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뛰어 올라가 가지고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종목 또 1313 챌린지 함께 했습니다. 정우영 이델리 온 파트너였고요. 내일 하루 쉬고 목요일 날 오후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